뭘 준비했냐? 들기름 김, 귀리 찰 현미 곤약밥 다 다이어트. 볶음밥용 볶음밥 간편한 볶음밥용 채소 요거랑 그다음 수비드 닭가슴살 이렇게 준비. 그리고 여기 고추장 해가지고 참기름까지 해서 야무지게 한번. 이거 찾고 있었는데. 자, 이렇게. 이렇게 할 거예요. 진짜 너무 배고프다. 너무 배고프고. 배고프니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안 돼. 닭가슴살 좀 찾아주고. 닭가슴살. 아이 윌 예열. I'm hungry. I'm starving. 배고프네. 빨리빨리.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. 불포지방이라서 꽤나 많은 양을 엄마 많은 양을 넣어도 돼요. 근데 낮은 거에서 계속 좀더 예열을 시켜주면 이게 쓰던 팬이 괜찮다. 잘 안 눌린다. 그럼 순서가 야채 먼저 넣고 그다음 하여튼 둘다 조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둘 같이 넣어버려. 사실 참치가 결이 얇으니까 얘를 먼저 넣고 얘를 마지막에 넣고 그다음 밥을 넣어서 수분을 좀 없앤 다음에 없애는 와중에 간장을 뭐 넣어. 간장을 좀 졸여. 그다음 고추장 한 스푼 넣어. 그다음 잘 하다가 참기름을 살짝만 넣어. 그다음 해서 김이랑 먹으면 된다. 완벽해. 원팬 원 스푼. 고추장을 먼저 넣어야겠다. 아니 잠시만. 아 고추장을 살짝 얹어 놓고 그다음 간장 한 스푼 넣어서 붓고 같이 해야겠다. 이게 왜냐면 고추장 간장을 하고 고추장 풀 수는 없잖아. 빨리 먹어보자. 잠깐만 소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너무 커. 수분이 같이 넣어도 좋아요. 이 야채 밑에는 파프리카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을 넣어줘요. 이제 참치도 조금만 이 아니라 고추장을 딱 조금만 하자. 요 정도. 너 잠깐 가 있고 그냥 너 간장 일로 와봐. 너도 좀만 약간 그냥 감칠맛 졸여주고 통깨 살짝 뿌려주고 요거는 으깨서 넣어주고 참기름도 그냥 양식 그냥 한 스푼만 들을게요. 고추기름 좀 들어가줘야지. 고추기름 반 스푼. 상 온도를 유지하면서 밑에 좀 눌러볼게 해주고 나무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갑자기 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. 됐어.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서 치즈 한 잔까지. 됐어. 완벽해. 완벽해.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게 녹아질 때까지 있어서 주고. 얘는 좋아해 좋아해. 이거죠. 느낌이 잘 완벽해. 짜릿해. 잘 먹겠습니다. 전 서서 먹어요. 괜찮거든요. 밥 조금만 퍼서 얘도 퍼서 약간 그 참치 쌈장 알죠?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추장, 닭가슴살, 볶음 고추장. 이렇게 해 먹어도 맛있게 진짜. 밥이랑 김이랑
Damn. Say what? Damn. Done.